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테스나, 동국제강, KMW입니다. 첫 번째 종목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로 삼성전자의 CIS, 엑시노스 AP 판매량 증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웨이 제재로 삼성전자 CIS의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샤오미, 오보, 비보 성장 전망에 수혜가 증폭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삼성전자는 자사 AP 엑시노스를 비보, 샤오미 등에 공급하고 있고요. 차세대 AP인 엑시노스 1080을 중국에서 첫 공개하고 중국 공급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마저 부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부터 안성 신공장 가동에 따른 CIS 테스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매출액이 84% 증가한 2,4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 또한 126%나 증가한 67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의 흐름과 모습으로 볼 때 테스나의 주가는 20일선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물대 구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구간 매수 관심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3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봉형광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났죠. 냉연 부분의 수익 개선으로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706억 원으로 전분기 수준의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형광 부분의 계절적 성수기 영향과 냉연 부분의 판매량 증가 지속에 올해 연간 별도 영업이익은 2,781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년에도 봉형광의 주요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팬데믹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판매량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 봉형광 수요 증가 기대감과 내년의 전방 산업 수요 회복 기대감들이 실적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기술적으로 볼 때 전고점 매물대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 유입에 따른 상승 탄력도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구간 매수 관심주 주요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세 번째 종목 KMW입니다. 버라이즌 대규모 5G 장비 수주 이후에 최근 3개월간 호재가 없던 상황이었죠. 이달 다수의 호재가 출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3.7GHz 대역 280MHz 주파수 경매에 따른 경매 종료 이후 버라이즌이라든가 AT&T로부터 5G 장비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매한 기존의 3.5GHz 대역에 대한 장비 주문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이 연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국내 5G 순증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5G 전략폰이 다수 등장하면서 투자 압력이 심화되는 양상이라서 어쨌든 국내 5G 투자도 다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주요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조금만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추가적 상승 흐름,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도 올 연말 내년 연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